마음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자,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쳤던 상황에서 이번 시즌 네, 지쳤습니다. 개막전에 원더골을 터뜨렸던 위재은. 자, 현재 6라운드 수원도시공사의 골망을 노립니다. 위재은. 자, 좋아요. 위재은 과연 골! 위재은입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전에 있었던 장면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위재은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선수들 부상 없이 마무리가 돼야겠고요. 위재은 크로스 높게 왔습니다. 헤딩! 네! 골! 스코어는 2대1 창령이 앞서갑니다. 위재은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그리고 경기 종료 후에 총두 번의 인터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를 끝낸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막판에 아쉽게 이제 종점골을 허용하게 돼서 조금 많이 여운이 남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위재은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측면 그리고 좌우를 정말 휘저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동점골을 넣은 이후에 신상호 감독과 정말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어떤 감정이 좀 있었나요? 그냥 골 넣어서 기뻤던 감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재은 선수의 답변과 그리고 사실 경기를 뛰면서 이제 네. 골 넣은 직후에 표정을 봤을 때 네. 약간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혹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감정이 올라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실업 3년 차가 됐는데 그냥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쳤던 상황에서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득점을 올렸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한 순간에 이제 위재은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기쁨이 이제 한순간에 눈물로 터져 나온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이나 이제 오늘 경기 중에 이제 권현 해설위원이 했던 말 중에도 선수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재은 선수가 창령에서 경기를 펼치면서도 많은 동료분들 그리고 많은 코칭 스텝이 위재은 선수에게 힘이 되줬을 텐데요. 동료 선수들과 그리고 코칭 네. 스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아직 하위에 있지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재은 선수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위재은 선수 이번 시즌 벌써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위재은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와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득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 목표를 꼭 이루면서 마치고 싶고, 저희 팀도 이제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또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재은 선수 다음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해서 그라운드 안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